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성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있었고 뭐 50BP냐 25BP냐 이것만 남아있고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고용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그러면 금리 인하 수혜 업종 종목은 어딜 것이냐 또 금리가 내려설 경우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좋지 않을 종목이나 업종은 어디가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찾는 그런 작업이 당연히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열렸던 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가지고 한번 미리 금리 인하 수혜와 또 금리 인하 피해와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미리 좀 유추를 해보는 그런 오늘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 우리 국장에서 상승한 상위 업종들 10개를 일단 뽑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합 유틸리티가 플러스 8.2%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뒤에 항공사, 가구 이렇게 쭉 있고 6위권에 가서 가스 유틸리티, 그다음에 전기 유틸리티 이런 식의 담배도 있고요. 담배 같은 경우는 뭐 첨언을 드리자면 최근에 특히 이제 드럭앤밀러라고 하는 미국의 투자 대가가 필립 모리스사 지분을 대거 매입을 신규로 한 거. 거기서도 이제 뭔가 좀 경기가 조금 부진할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경기랑 관계없이 늘상 매출이 좀 늘어나는 그런 회사를 인수했다. 주식을 매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면에서 담배도 어제 주가가 2%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보시면은 1위가 복합 유틸리티고요. 7위가 가스 유틸리티. 그다음에 9위가 전기 유틸리티. 이런 유틸리티 업종이 어제 유독 강세를 보였다. 업종 중에서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틸리티는 이제 보통 뭐 전기, 가스, 그다음에 뭐 원자력, 뭐 수도, 도로 이런 공공재 성격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이제 대부분 공기업들이 이제 이런 유틸리티 업종에 많이 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나빠지면 오히려 주가가 오르거나 또는 주가가 덜 떨어지는 흔한 말로 경기 방어주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제 그런 유틸리티 업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경기 방어 성격의 종목들이 향후에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좀 점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업종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복합 유틸리티 업종에는 이제 국내에서 지역 난방공사 한 곳이 있는데 어제 8% 넘게 올랐고 가스 유틸리티 쪽에서는 뭐 이원,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4%, 2% 이렇게 골고루 올랐고 전기 유틸리티 쪽은 뭐 한국전력이 대표적이죠. 어제 4% 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 유틸리티 업종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주랑 겹칩니다. 뭐 한전, KPS, 한전, 기술 이런 회사들이 이 전기 유틸리티 쪽에 들어있는데 최근에 이 전기 유틸리티 쪽에서 들어가는 한전, KPS나 한전, 기술 같은 이런 이게 원전주의 또 좀 주요 종목들이죠. 원전주가 최근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제는 한국전력만 이렇게 올랐고 나머지 유틸리티 업종에 들어갔던 회사들은 대부분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유틸리티 업종에 들어있다. 한번 유념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위를 기록했던 항공주를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면 항공사 주가들 쭉 돼 있는데요. 티웨이 항공이 8.9% 가장 많이, 진에어가 8.9%로 가장 많이 올랐죠. 진에어는 대한항공 계열의 LCC 회사고요. 티웨이가 7.2%, 그다음에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5% 넘게, 제주항공, 에어부산 쭉 다 올랐고, 대한항공도 3%, 아시아나항공도 3% 정도 가까이 올랐고, 그렇습니다. 우선주들도 한 1% 각각 다 올랐고요. 유틸리티 업종하고 이 항공주들이 이 금리나 수혜주로서 어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요. 결국은 좀 환율 또 유가와 역의 상관성이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에너지와 환율이 같이 오르게 되면 이제 이런 유틸리티 업종이라든가 항공주 같은 경우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실적이 떨어지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 나타났던 현상을 그대로 이 윗단에 이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금리 인하가 되면서 에너지 가격 금리 인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달러값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이제 고환율에서 저환율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일단 에너지 가격은 최근에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 그거를 배제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경기가 떨어질 때는 에너지 수요가 줄기 때문에 원유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사실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와 환율 가격이 동시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들, 즉 유틸리티 업종에 있는 종목과 항공주들은 실적이 좋아져서 그만큼 주가가 더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 에너지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항공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요. 고환율,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 일단 항공사들은 대부분 부채가 많습니다.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항공유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공유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항공사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비행기를 자기들이 완전히 100% 돈을 주고 사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워낙에 고가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리스를 많이 합니다. 보잉이나 이런 데서 리스를 해서 그것도 역시 달러로 리스비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리스비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올 상반기에 항공사들이 국제 여객 그 수가 그러니까 해외로 여행 나가는 그 관광객들이 그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영 좋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나가는 비용, 들어오는 비용 수입도 늘어났지만 나가는 비용이 워낙에 많아지니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상반기에 주가도 부진했던 그런 모습인 건데요.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유가도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유가도 좀 떨어진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부채 이자 비용도 줄고 유 항공유 비용도 줄고 리스비도 줄이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시장 상황이 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올 상반기 항공사 다섯 곳의 국제선 여객수, 그러니까 관광객으로 밖에 나간 사람들이 2,481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38%나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다음 달에 추석 시즌에 그걸 맞이해서 이제 앞뒤로 휴가를 붙여서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장기로 휴가를 가려는 이런 수요도 있고 또 10월 달에는 또 쉬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공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객수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상반기에 비용을 늘렸던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만들었던 이유들이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항공주들이 하반기에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한번 좀 주시해 볼 만한 그런 업종으로 이렇게 선뜻 이렇게 제시를 할 만한 그런 이제 업종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공주들 하반기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거꾸로 금리가 이제 내려갔을 경우 이제 별로 좋지 않을 그런 업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종 지수 먼저 좀 보면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업종률 하락 보면은 제일 밑에서부터 이제 하락률이 높은데 인터넷과 카탈로그 소매 쪽 3.9% 시작해서 조선 쪽 어제 3% 넘게 떨어졌고요. 전기 장비 쪽도 2.4% 떨어졌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도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음료, 식음료 쪽, 그다음에 제일 위에 화장품 2% 가격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좋았던, 수출이 잘 돼서 좋았던 업종들이 대부분 어제 많이 떨어졌던 업종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 보겠습니다. 조선주 하락률 어제, 현대 미포조선이 5.7% 등 조선주들 쭉 보시면 주가들이 대부분 다 어제 좀 비교적 높게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요. 다음 종목 업종 볼까요? 전선주들도 상반기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전선주도 어제 굉장히 좀 많이들 떨어졌습니다. H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2% 넘게 떨어졌고 일진전기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5% 넘게 떨어진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업종 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상반기에 물론 뭐 SK하이닉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많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주도 역시 수출 중심이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 환율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들. PSK홀딩스가 7%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들 보였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화장품주입니다.
네,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잉그루드랩 이거 다 ODM 업체들이죠. 마트에 코스맥스가 그나마 조금 뭐 많이 안 떨어졌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5% 넘는 그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 때 좋았던 업종들, 특히 수출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실적이 좋아서 이런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 좀 좋지 않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주가에 좀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타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거는 어제 상승했던 업종 중에서 상승률이 좀 더 컸던 그런 종목들, 반대로 어제 하락했던 업종의 종목 중에서도 하락률이 좀 덜, 하락률이 좀 덜 떨어졌던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나중에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어느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조금 더 전략을 좀 짜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